비구니로 유명한 사찰 중에서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 이번 영상은 비구니로 유명한 사찰로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에 대한 이야기와 뒷부분에는 수덕사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담았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덕사는 충남 예산군 덕숭산 남쪽에 있는 사찰로 현존하는 백제고찰의 하나로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창건 이후 백제의 고승 혜연 스님이 주석하며 법화경 강론을 폈으며 고려 충렬왕 34년에는 대웅전이 건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1937년부터 1940년까지 만공 스님 때에는 대웅전 전체를 해체 보수하려 하였고, 이때 포벽에서는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 그려진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고려 벽화는 주악, 비천도, 공양화도, 수화도 등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 그려진 오불도 등이 있었지만, 유실되고 없으며, 현재는 그 모사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사진 자료가 일부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대웅전 건물 내부 대들보에 남아있는 오불도는 우아한 색채와 생동감 있는 필치의 걸작으로 고려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대부분 사찰 등은 천황문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천황문이라 되어 있네요. 사천왕을 보면 광목천왕, 징장천왕, 동방지구천왕, 다문천왕이 사찰을 지키고 있답니다. 수덕사 7층 석탑은 1931년 만공대 선사께서 건립한 석탑으로 기단부 없이 바로 탑신과 옥개석으로 되어 있답니다. 각 층의 면석과 지붕돌은 별개의 돌로 이루어졌고, 면석 마다에는 우주와 창방이 표현되어 있으며, 지붕돌은 2단의 지붕돌 받침을 가지고 있는데, 반전이 매우 심하며, 상층부에 찰주, 보주, 보륜이 올려져 있어, 대체로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탑입니다. 수덕사 3층 석탑은 불가에서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조형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탑을 세우고 자신의 사리를 그 속에 보관하라고 하면서부터 불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나무로 만든 목탑을 세웠으나 삼국시대 말에 석탑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수덕사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인 665년에 세워진 것으로 전하지만 석탑의 전체적인 양식과 조각 방법 등으로 볼때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을 따르면서도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사찰의 핵심은 대웅전입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백제 위덕왕 제위 시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가, 아미타, 약사, 삼존부를 모신 이 대웅전은 1937년 수리공사 때 발견된 목서의 내용으로 보아 1308년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건축은 고려시대에 유행된 주심포 양식이고 정면 3칸, 측면 4칸 규모의 맞배지붕이고 발은 돌쌓기 형식의 기단에 사각형의 자연석으로 기둥 놓을 자리를 북돋게 조각한 주춧돌을 놓았고 그 위에 배흘림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된 연대가 확실하고 조형미가 뛰어난 점으로 한국 목조 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건물입니다. 관음보살 바위는 어느 묘령의 미모 여인이 있었는데, 신라의 큰 부자의 아들이
그 미모에 반해 청혼을 했는데 그 여인은 여기에 불사가 완성이 되면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답니다. 그 청년은 가산을 털어 10년 걸려 지을 불사를 3년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수덕각시 묘령의 미모의 여인에게 떠나자고 독촉하자 그 여인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달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급히 들어가 보니 수덕각시가 옆방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어서 잡으려고 한순간 옆에 있는 바위가 갈라지면서 벗은 한 짝만 남기고 수덕각시를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바위가 갈라진 틈 사이에서 매년 봄이 되면 버섯 모양의 버섯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수덕각시 바위 또는 관음바위라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비구니로 유명한 충남 예산에 있는 사찰로 수덕사에 대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전경 및 단풍을 여러분들께 드린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무이TV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는 알려주고 이런 영상, 저런 영상을 통해서는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답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